네, 자, 힙합이요. 지금 1970년대 말 80년대에 그 어찌 보면 미국의 하위 문화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다 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주변에 있는 힙합 아티스트들한테 저도 네. 궁금해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저 일단 힙합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네. 궁금하다. 왜 그러느냐? 일단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네. 왜 니네들은 막 옷을 막 이렇게 입고 막 금을 막 치렁치렁 하고 막 이빨에 뭐 하고 왜 그래 니네들은? 네. 왜 좋은 차못 타고 다니면서 미쳐 그래? 네. 물어봤죠,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런 다들 poor 그 가난한 그렇죠. 사회에서 그렇죠. 음악 하나로 네. 성공한 케이스들이에요. 아, 그 아티스트들 자체가. 자체가. 그리고 그러니까요. 내용 자체들도 그렇죠. 나는 뭐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꿈을 잃지 않았어. 난 계속 해낼 거야. 뭐, 나 오, 잘하네. 자신 되네. 괜찮아. 야, 같이 놀다 보니까. 와우. 야, 따라다니다 보니까 되네요, 이렇게. 그게 힙합이죠. 그쵸. 이렇게 읊듯이, 시조를 그 읊듯이. 마음을 어디다가 이렇게 표현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길거리에서 얘기하다가 이제 점점 알려지고 길거리에서 노래도 부르게 되고 녹음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가오 잡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게 가오가 아니라 네. 그 내가 힘든 데에서 나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는 그렇죠.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보여준. 그래서 네. 신발도 나는 왜 저네들은 한번 신었던 신발을 안 신고 뭐 신발을 무슨 100개씩 전시하고 제정신이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히스토리.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인기를 끄냐면 제가 볼 때는 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류 사회가 아니라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저렇게 될수 있다를 보여주기도 하고 좀 어찌 보면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 힙합이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시작을 할 때, 물론 그 힙합의 근본적인 정신과 정서의 그 뿌리는 노예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에서부터 끌려온 노예들이 이제 집단 수용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울분과 애환들을 간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어떤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의 흑인 문화에서부터 예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공분과 그 울분과 이 사회에 대한 분노를 힙합이라는 음악으로 표출해낸 거죠. 그러니까 힙합의 주제가 대부분이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반격 내지는 어떤 지적들, 그다음에 불합리한 세상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생각을 이렇게 토로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거기 아까 말씀하신 막 오히려 좀 과장되고 뭔가 디스하는 것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 나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나의 이렇게 낮은 사회적 지위를 극복했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과시하기 위함도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빚고고 풍자하고 그렇죠. 역설 이런 것들이 네.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동양이나 아시안, 한국에까지도 이런 걸 공감할 수 있게 만들까요? 그 저도 이제 네. 신기한 게전몇년 전부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힙합이 저는 이제 한국에 안 살았으니까 갈 때마다 놀래는 게왜 이렇게 유명해? 니네들 힙합을 왜 이렇게 좋아해? 그 물어보는데 뭐 본인들 특별히 대답을 안 해요. 안에 있으니까 잘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우리 그 박근혜 정부 무너지고 나서 그때 우리 그 국민들이 한번 뭉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부도 한번 뒤바꿀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체험해 봤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그렇죠. 이 분노가 뭉치니까 이렇게 실제로 되네? 모르겠어요.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분노가 많았는데 이거를 표출할 데가 없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힙합 아티스트들은 늘그 분노를 좀 대변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꼭 제시해 주지는 않아요. 최소한 self expression 할수 있는 창고는 되는 거죠. 그래서 10대들이 아마 세상에서 불만이 지금 엄청 많겠죠. 젊은이들이 분노가 많죠. 근데 그거를 이제 표출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을 그리고 이제 이런 외국 아티스트들은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그런 것 같잖아요. 멋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딱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흑인들의 어떤 분노와 사회적 적대감으로부터 표출되었지만 전반적인 힙합이 주제가 어떤 사회적인 불만, 불합리함을 드러내는 것인 만큼 왜 어떤 사회나 그런 게 없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면 야, 한국이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절대적인 부가 증가했고 얼마나 살기 좋은데 니들이 뭘 불만을 가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 90년대, 2000년대 태어난 젊은 사람들은 그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겪었던 그 아주 어렵고 힘든 생활을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죠. 자신들이 살았던 생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불공정성, 불공평함이라는 거죠. 예전에 다 못 살았을 때는요. 큰 차이가 없었잖아요. 못 사는 것과 잘 사는 네. 사람들의 차이. 그래서 오히려 그 절대적 부가 더 적었던 옛날에는 오히려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았습니다. 아, 요즘에 다 막 얼마나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의 중요한 점은 바로 불공정성, 부의 양극화 때문에 그러는 거죠. 상대적으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힙합이란 대중문화 장르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재밌네요. 나 억울해. 나 분해. 이 세상 다 뒤집어져야 돼. 이 세상 너무 불공정해. 라는 힙합이 딱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살 긁어줄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 self-expression이랑 상당히 관련 있네요. 네.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 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힙합 아티스트들을 만나보면은 네. 또 안 그래요. 노래는 막 어쩌고 야 이러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걔네들은 되게 쿨해요. 뭐 그냥 okay, it's okay. Don't worry about it. Okay, it's cool. 그냥 되게 노래할 때만 막 그렇게 하는 그걸 봐서도 또 네. 걔네들이 늘 분노가 있어서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그 마음을 이제 노래할 때는 표현하는데 네. 오히려 너무 잘 토해내서 삶은 좀 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 전문 직업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그들의 음악이 그 사회적인 그 하류층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긴 하나 그는 이제 그 프로페셔널 가수로서 그들의 생각들을 대변해주지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 자체는 그것과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요즘에 힙합 가수도 얼마나 부유해요. 아, 뭐 워낙 네. 또 팔로워들도 많고요. 네. 덤파운드도 엄청나게 네. 팔로워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뭐 네. 9밀리언, 3밀리언 네. views 네. on YouTube 하고 있고 네. 한국에서도 뭐 저도 이제 영상을 좀 봤는데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오늘 힙합이란 주제를 제가 생각하면서 네. 조금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어요. 왜요? 우리 저 청취자분들 중에서 좀 연대가 있으신 네. 분들이 좀 재미없어 하시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유튜브가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선입견이죠. 우리도 나이 먹었다고 욕하지 마. 우리도 힙합 좋아해. 욕. 예. 네, 지금 한국에서도 듣고 계신데 네, 아우 우리 그 김종환님 멋있다고 막 칭찬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 그래요. 네, 나도 네. 니네들 좋아해. 누군지는 모르지만 I love you. 힙합에서 왜 반말을 하는 거야? 그게 분노를 이제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네요. 나 힘들거든 해야지 뭔가 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좀 거들먹거리고 공격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네. 존댓말을 쓰더라도 이게 약간 반말처럼 막 섞어 쓰잖아요. 이중적으로 네. 힘들거든 야 요한 거야 야한 거야 제 지금. 그래서 되게 유머러스한 것도 되게 힙합의 큰 요소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게 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배틀 할 때요. 네네. 그 덤파운드드가 되게 잘하는 게 네. 상당히 유머러스하대요. 오~ 그래서 거기에 이중적, 삼중적 의미를 쏟아 넣는데 이렇게. 네. 근데 관중들은 네. 이게 익숙해졌으니까 저게 두세 가지가 다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서브텍스가. 저게 왜 저 말하는지 네. 상대방이 잘 쓰는 장기를 네. 일부러 자기가 쓰고 그래서 야 너 이거밖에 못하지 난 너가 할 수 있는 것도 잘할 수 있어 뭐 너 내가 에이시안이라고 놀려? 죽을래? 한번 맞아볼래? 이연걸처럼? 막 이런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끝나고 나서 집에서 총 쓰고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네.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야 이게 보통 강심장 가지고는 흑인들 관중 네. 사이에서 네. 전 정말 리스펙트해요.
그런 부분들.